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1조 원이 넘는 라임 사태, 이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이가 이 팔찌, 이 전자 팔찌를 깨부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김봉현은 그동안 구속영장 두 차례에다가 그리고 대법원 추적까지 해달라고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김봉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입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데다가 밀항까지 하려고 했다. 밀항설. 자, 그러니까 멀리 도망가려고 밀항설까지 나돌았고 이 관련된 진술까지도 법원에 제출을 했지만 그러나 법원은 이 김봉현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봉현의 1차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또 이 김봉현의 변호인의 그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러한 영장 기각 자체가 아주 의심스러운 데다가 법원이 잇따라서 이 중요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자, 사실상은 이 김봉현이 도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어서 법원이 선별적으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서해 이 공무원 비격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기각 신청이 됐던 자, 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이 이 해경청장에 대해서도 자, 구속 적부심 심사를 통해서 모두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 자, 법원이 이렇게 과거 정권 인사들, 과거 정권에서 일어났던 중요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이게 이제 김명수가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 이게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렇게 영장을 기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날 보석 상태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도망치기 전에 법원은 김봉현에 대한 두 건의 구속영장은 물론이고 그리고 밀항할 염려가 있다면서 청구했던 통신영장 한 건도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법원은 지난달 26일 검찰에서 김봉현 보석 취소 신청을 받고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김봉현 도주 직후에야 보석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도망하고 난 뒤에 도주하고 난 뒤에 보석을 취소했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이 사건의 핵심인 김봉현 수사기관이 체포하고 그 체포하기 전에 장기 또 도피하라고 밀항을 시도했다 하는 겁니다. 밀항을 시도했는데 법원이 잇따라 보석하고 영장 기각하고 또 보석 뒷북 취소를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하고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1일 날 김봉현을 지명수배했지만 이날까지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봉현이 도주에 앞서서 휴대전화 유심 이 가입자 식별 장치를 조카 것으로 바꿔넣는 등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등 제3국, 미륵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부터 김봉현은 이렇게 도주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봉현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조카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김봉현은 라임 자산 운용이 투자한 스타 모빌리티 자금 등 천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실질심사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5개월간 도피를 했습니다. 자, 대포폰을 수십 대 사용하고 이동할 때마다 택시를 여러 번 탔다고 합니다. 또 체포 직전에 부산에서 밀항을 시도했지만 자, 코로나 때문에 배가 출항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 배가 출항했더라면 아마 이 김봉현은 중국 쪽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도주 중에 현금 60억 원을 여행 가방에 3개 나눠서 담아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체포되고 난 이후에도 자, 가방이 무거워서 허리를 다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현금 60억 원을 들고 다녔다 하는 걸 보면은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할 것으로 보였고 그것 또한 이렇게 무겁기 짝이 없는데 60kg를 이 5만 원권 10, 12만 장이라고 합니다.
무게만이라도 120kg, 아주 건장한 청년, 청년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는 이런 120kg을 가지고 다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주 우려가 확실히 보이는데도, 그래서 검찰은 지난 2020년 5월 달에 김봉현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작년 7월 달에 김봉현을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김봉현에게 보증금 3억 원, 전자팔찌 착용, 주거 제한 등의 보석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 김봉현에게 뭐 보석은, 보석금 3억 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껌값으로 보입니다. 60억 원을 가방에 들고 돌아다닐 수 있는 조건이라면 보석금을 올리고 보석금을 책정해서 보석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김봉현을 처음부터 풀어주기 위한 것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검찰은 김봉현이 중령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9월 달에 김봉현에 대해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김봉현이 2017년부터 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서 350여 명에게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영장을 기각해버렸습니다. 한 달 뒤에 검찰은 김봉현에게 35억 원대 횡령 혐의를 추가하면서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하면서 또 기각했습니다. 자, 이런 그 법원의 처사를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김봉현이 정관계 인사를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라임 사태에서도 이 로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거기 이 관련된 사람들이 손을 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봉현이 중국 밀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밀항 준비에 사용한 의혹이 있는 이 대파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역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봉현이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제시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김봉현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보석 관련 신문을 했지만 결정을 미뤘고 결국 김봉현은 지난 11일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법원은 이 김봉현의 도주 사실을 검찰에 통보받고 났어야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을 보면 지금 이 김봉현의 보석 그 관련해서 지금 이 영장을 다 기고한 영장을 기각하고 보석으로 풀어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김봉현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장 처리, 판사가 처리한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봉현에 대한 1차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한 이 서울 남부지법의 A 부장판사, 그리고 김봉현의 변호인 B 변호사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자, 도주 전력이 있고 밀항 관련 증언도 있는데 법원이 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자, 이 김봉현 변호인과 영장 기각 판사가 학연, 근무 인연 등이 있으니까 봐줬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판사와 관련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해라 하는 요청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은 중요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거나 또는 석방해주는 구속 적부심 인용 조치를 하고 있는 것. 자, 이게 지금 기울어진 사법부가 전 정권 인사들, 전 정권에서 저질러놨던 중요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관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법부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아주 절실하다 하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